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위기 탈출로 한번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우리 동네 인기남 넘버원 씨. 오늘도 넘버원 씨는 아이들에게 안전상식을 알려주느라 여념이 없고 게다가 위험에 처한 이웃들을 돕느라 눈꽃 들 새 없습니다. 무엇이 정말 아프겠어요. 훈남, 훈남, 훈남. 바로 아! 어. 아! 아! 어, 아이고. 아!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급히 달려간 넘버원 씨. 아이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손목을 다친 듯 했는데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이가 너무나 아파하는 것으로 보아 손목 뼈가 으스러진 듯 했습니다. 으스러졌다고요? 미션, 뼈가 으스러졌을 때 올바르게 대처하라. 내가 어렸을 때 삼촌께서 말씀하셨지. 뼈가 으스러졌을 때는 눈에 보이진 않아도 혈관이나 신경이 다칠 수 있다고 말이야. 뼈가 으스러졌을 때는 뼈가 으스러졌을 때는 그래, 그거야. 뼈가 으스러졌을 때는 그게 필요해. 뭐? 필요해? 어? 뭐가? 뭐? 그 안에 뭐 있어? 분명 식당에 그게 있을 거야. 어? 식당에? 이게 단서가 될 수 있어. 그럼 응급처치를 시작해볼까? 그렇다면 뼈가 으스러졌을 때 올바른 응급처치법은 무엇일까요? 역시 든든해요, 넘버원 씨. 네. 여러분, 부러진 게 아닙니다. 상황이 네. 달라요. 아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으스러졌을 때 그 응급처치 방법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게 되게 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렵죠. 왜냐하면 그냥 부러진 거 부러졌으면 이렇게 되는데 부목되면 으스러졌을 네. 때는 이게 으스러졌는지 부러졌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예, 예. 으스러졌는데 그냥 부러진 줄 알고 이렇게 갖다 대면 네. 그게 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으스러진 예. 게 몇 조각이 나야 으스러졌다고 하는 거예요? 부러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게 뭐 조각 수가 어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냥 느낌대로 좀. 그러니까 뭐 한 조각 이게 떡 부러지면 부러진 거고 보통 우리가 뭐 서너 조각이면 으스러진 거 아니에요? 단순골절, 예. 뭐 예. 복잡골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예. 뭐 예. 더 많이 부서지면 뭐 분쇄골절 뭐 이러긴 예. 하죠. 골절의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분쇄골절이라고 하는 거는 네. 뼈가 딱 부러진 게 아니라 세 조각 이상 났을 때 그거를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분쇄골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 지금 식당을 갔단 말이야, 식당. 예. 젓가락 아니야, 젓가락? 고기라. 예. 고기? 예. 고기를 이렇게 감. 고기를? 오! 비슷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예. 민간요법으로 나쁘지 않은데? 아, 고기를 왜 감아요? 잠깐만. 나는 다시 보고 싶은 아니, 게. 아니, 그런 거 있어. 이게 아까 입간판이 돌아가면서 그 식당의 메뉴가 보였단 말이에요. 뭐 있었어? 그게. 부대찌개? 부대찌개. 그 메뉴가 힌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럼 라면으로 이게... 감아요? 부대찌개 들어가는 라면. 라면은 좀 그렇고. 그 얼른 거기 삼겹살 소세지를... 있었나? 네? 제가 한번 그러면 가서 해보겠습니다. 예? 고기? 아니 우리 민간요법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 야 고기, 그 고기. 은근히 설득력이 있네. 이 고깃집에서 예. 갈비나 이런 거 있잖아요. 긴 갈비 같은 거요. 그걸 이렇게 말아서 거기를 살 대신 보호를 해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또 누구랑 대화하는 거예요? 설득하지. 너무 씨랑 대화하는 거예요? 참나. 살 대신. 이거 맞나 봐. 아유. 이게 정말 안에 뼈 조각이 돌아다니면서 뭐 신경이나 혈관을 해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게 고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얼음 같은 걸로 찜질을 해주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돼서. 움직임이 굳어지지 않을까, 근육이. 살짝 뭐, 굳어져서 비슷하. 움직이지 않을, 않을 것 같아요. 뭐 과학적인 것도 들어가는데 가보세요. 있네요. 그럼. 이제 그렇게 살지 마, 이제. 이제 끊을게요. 저기, 송 교수님,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냉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켜서 그 으스러진 뼈 조각이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음 찜질을 합니다. 근육 수축을 해요. 근육 수축. 이거 오. 오, 응? 오, 에이, 정답. 오! 야, 야, 어떻게, 야, 이 맞았네. 와, 아니 야. 이렇게 일찍 맞으면 안 되는데. 그 내가 알고 맞췄어요? 아니 이상한 사람이네. 오, 잘 됐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걸 알았어요. 송 교수님 표정과 반대로 가면 돼요. 내가 이 얘기를 살짝 했을 때 굉장히 급격히 어두워지는 송 교수의 표정. 맞아요. 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송 교수님은 네네. 친구가 맞히는 게 별로 탐탁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 일단 뭐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는 네. 정답 VCR에서 확실히 알려줍니다. 아, 자, 네. 정답 VCR 보여주세요. 위기 탈출 넘버원. 뼈가 으스러진 것을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즉 분쇄골절이란 뼈가 3개 이상의 조각으로 부러진 것을 일컫는데, 설령 바깥으로의 출혈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부 안쪽에서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 또는 조직을 뼈 조각이 건드려 큰 손상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쇄골절은 뾰족한 물건에 의해 뼈가 충격을 받았을 때보다는 둔탁하고 면적이 넓은 물건으로 주로 관절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고. 어이구.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타다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거나. 무릎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정말 아프다. 아프겠다. 정말 제일 아픈 부위입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엉덩이 뼈인 고관절 주변에 분쇄골절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오, 위험해요. 예, 겨울에 특히 분쇄골절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골절보다 훨씬 통증이 크고 다친 부위가 곧바로 부어오르며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아프죠. 어떡하지? 분쇄골절이 의심된다면 될 수 있는 한 다친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지 말고. 이때 가장 효과적인 응급처치법이 바로 얼음을 이용한 냉찜질입니다. 그런데 왜 냉찜질일까요? 먼저 차가운 기운이 감각을 무디게 해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분쇄골절 시 특히 심한 붓기, 즉 부종은 피부 안쪽에서 혈액과 체액 등이 터져나온 상태를 의미하는데, 차가운 기운은 혈관과 조직을 수축시켜 붓기는 물론 출혈도 막아줍니다. 냉찜질 주머니는 비닐에 얼음을 담고 그런 다음 수건으로 감싸면 완성. 간단한데요? 얼음을 구할 수 없다면 찬물에 적신 수건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얼음을 직접 골절 부위에 대면 동상의 위험이 있어서 겁먹죠. 찜질의 온도는 섭씨 10도에서 15도 사이가 적당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찜질은 골절 부위에 찜질 주머니가 닿을 듯 말 듯 부위를 옮겨가면서 해줍니다. 한 곳에 계속되고 있으면 골절 부위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고 찜질 효과도 떨어집니다. 분쇄골절과 더불어 피부 바깥으로의 출혈이 있을 때는 먼저 깨끗한 물로 상처 부위를 씻고 깨끗한 거즈나 수건으로 지그시 감싸서 치열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 냉찜질을 해주면 더 좋습니다. 또한 모든 분쇄골절은 빨리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그거야. 뼈가 으스러졌을 때는 냉찜질이 필요해. 아줌마, 얼음 좀 주세요. 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수건도. 냉찜질의 차가운 기운은 더 큰 부상을 막아주거든. 때론 차가운 기운이 부러진 뼈를 따뜻하게 지켜줄 수도 있어. 근데 뼈가 뭐 부러져 본 사람, 부러져 본 적은 다 있잖아요. 예, 한 번씩은. 저도 아주 어릴 때 그랬었는데. 근데 으스러졌다는 말은 저는 정말 듣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말도 왜 이렇게 무서워요. 분쇄골절은 왜 관절 쪽이, 아까도 보시면 이렇게 팔꿈치나 고관절, 관절 쪽에 많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선생님, 왜 관절 쪽에 많이 일어나는 거죠? 분쇄골절이 관절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관절이 일단 약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관절이라는 거는 뼈하고 뼈하고 만나서 움직임이 있는 부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움직임이 있기 위해서는 뼈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라 연골, 힘줄, 신경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뼈 부분보다는 훨씬 더 약하게 돼 있고요. 아. 바꿔 말하면 같은 힘을 받았을 때 더 다치기가 쉽다는 거고 그다음에 복잡한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골절이 일어나도 복잡하게 부러진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분쇄골절의 대부분은 거의 관절에서 일어납니다. 그 팔다리뼈의 그냥 중간 부분이 분쇄골절이 일어났다는 거는 거의 무슨 뭐 프레스 기계나 이런 데 끼어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는 잘 안 일어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팔꿈치, 무릎, 그렇죠. 손목, 발목 예. 이 정도. 네. 관절이군요. 관절 쪽. 근데 사실 이제 많이들 이제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면은 냉찜질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상식인데 냉찜질 또 딴 데도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어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TV에서 스포츠 중계 같은 거 보시면 경미한 부상이나 이런 삐거나 이런 부상을 입으면 가서 이렇게 막 뿌려주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아주 차가운 효과를 갖게 하고요. 또 하나 그 야구 같은 데서 보면은 선수가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던지고 쉴 때 보면 여기다 오동 같은 거 이런 거지. 그것들이 다 부종이나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많이 도움이 되고 특히 또 그 코뼈가 부러졌을 때는 코피가 같이 나기 때문에 이 코는 또 몸에서 그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연골이 같이 껴 있기 때문에 한 번 골절이 되고 출혈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출혈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깨끗한 꺼지나 이런 걸로 코피를 막아주고 얼음찜질 같은 걸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금 나와 있지만 조금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네. 분쇄골절이 있을 때 얼음찜질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모든 골절의 치료 원칙은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네. 그 상태에서 더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병원에 가셔서 119를 부르고 이런 거는 다 해야 되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 그러면 얼음찜질을 해주는 편이 통증이나 부기가 가라앉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예. 그 분쇄골절이 아니더라도 그냥 골절인 경우에도 그럼요. 얼음찜질이 도움이 되죠. 그렇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뼈가 부러진 상황도 응급 상황이지만 그렇죠. 뼈가 으스러진 상황은 정말 응급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응급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음을 비닐주머니에 담아서 수건으로 싸서 냉찜질을 하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안.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이고요. 반드시 이 정말 정확한 치료는 병원에 가셔야 된다는 거 응급 구조대를 꼭 부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자, 아 이제 끝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김정민 씨,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 안전모. 예. 안전모. 안전. 안전에 가지고. 왜냐면 제가 안전모만 있었으면 옥상에 떨어졌을 때.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때. 근데 이게 거짓말인 것 같잖아요. 정말입니다.
여러분께 이게 거짓말이 아니면 밝힙니다. 예, 정말 예, 예. 옥상에서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 예, 예. 그 얘기예요. 기왕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안전모만 하고. 그렇죠. 안전 안전대 다 해야 안전모 예. 그리고 또 뭐 있죠? 안전화. 안전화. 아. 그리고 하나 더. 안전 벨트. 안전벨트. 맞습니다. 뭐 안전벨트는 맞죠. 예. 김종민 씨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또 이 자리에서 만나죠. 네. 우리 모두가 안전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위탈출 넘버원.